안녕하세요. 6월 25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네, 6월 25일 아플터치 본문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묻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여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땅을 광야에 들짐승에게 주었다. 에돔이 비록 우리 성들이 파괴되었으나 폐허가 된 곳을 우리가 다시 재건할 것이다 하고 말하지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건설할지라도 나는 파괴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악의 고장이라 부를 것이며 그들을 영원히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목격하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까지 위대하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 법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라면 어째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면 어째서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서도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내 상을 경멸하여 더러운 음식을 내 제단에 바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가 눈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좋아하며 너희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느냐.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해보아라. 너희가 그런 예물을 바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느냐. 너희가 내 단에 쓸데없이 불을 놓지 않도록 너희 중 하나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을 크게 찬양할 것이며 세계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고 깨끗한 예물을 나에게 드릴 것이다. 이것은 내 이름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상이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음식을 경멸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하며 코웃음을 치고 있다. 너희가 훔친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나에게 바치겠다고 약속한 좋은 짐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속이고 쓸모없는 것을 바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위대한 왕이다. 모든 민족이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다. 아멘. 오늘부터 와플터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말라기는 학개야 스가랴 이후 대략 100년 이후쯤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시대 최후의 선지자로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었는데요. 성전 완공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기대했던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도래가 실현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리와 또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때의 말라기 선지자는 23개의 문답시 훈계와 또 6편의 설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을 꾸짖습니다. 그 내용의 결론은 결국 우리가 우선 돼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돼야 될 것은 다른 무엇과도 아닌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다. 그러므로써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함과 그 소망을 말라기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깨워줍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의 기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의 뜻은요, 와플터치 본문 옆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나의 사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한 1장은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학개, 스가랴, 또 스룹바벨, 느헤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주도하에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지만 선민사상, 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속된 말로 눈에 보여질 영광이 보여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전의 현실보다 더욱더 낙망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현실로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적으로 자연스레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가 등장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범죄를 지적하고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촉구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악행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아예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마음과 성의가 없는 또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억지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말라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 저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함이 아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온전한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훔친 것, 그리고 또 저는 것, 병든 것, 온전하지 않는 것, 또 쓸모없는 것들을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드리는 것이 내 마음과 내 물질이 얼마나 귀한 것으로 드렸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만능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걸까? 아니면 헌금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걸까? 그게 정말 필요하셨던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실 뭐가 부족해서 저희에게 얼마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요구하시겠습니까? 저에게는 아이들 두 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과자나 이렇게 군것질거리를 잘 사주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사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갈 때입니다. 늦게 들어갈 때면 전화를 해서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다 줍니다. 그리고 사다 주면서 부탁 아닌 부탁을 합니다. 누구누구야, 요거 아빠가 사왔는데 요거 다섯 개 중에 하나면 아빠 먹을 수 있을까? 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합니다. 그럼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정말 줄 때도 있고, 하나를 달라고 했는데 둘을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부스러기를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어쩔 때는 아예 안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부탁 아닌 부탁을 했을 때, 제가 그 과자가 정말 필요해서 부탁을 한 걸까요? 제가 거기에 없으면 안 돼서, 아니면 그 과자에 애달라서 달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간혹 정말 밤이다 보니까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이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아이들이 사랑하는 과자를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나? 그러한 나를 향한 아이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이면의 목적이 더 있었던 거죠. 사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그리고 또 그들이 드리는 예물, 또 그들의 성전, 또 보여지는 것들을 진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헌금을 하는,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자 하셨던 거죠. 밑에 묵상에 돕는 길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이기에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진심이어야 된다라고 말이죠.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현재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내 이익을 위해서 오늘 말라기에 나온 제사장들, 또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나의 알라딘, 만화에 나오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만, 내가 힘들 때만,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억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동행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그러한 또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오늘 하루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라기서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정말 예물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힘들 때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지는 그러한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아침에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저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 아시오니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또 제일 귀한 곳으로 응답해 주세요.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